Good morning, everyone. CD를 뿌려서 나중에 공연 기획을 잡자라는 목표로 그때가 2007년 겨울이었나? 일본에 가서 말도 안 통하고 얘가 일본말 배웠다고 예믿고 갔는데 무슨 뭐 나도 알아듣는 일본말만 하고 앉아있고 밑도 끝도 없이 간 거지 그냥. 마지막 날에 아무 성과도 없으니까 너무 빡이 돌아가지고 이제 술을 이빨 먹었는데 마탱이가 와가지고 그 신주쿠에 있는 마블이라는 클럽이 딱 눈에 띄길래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간 거야. 하지메 마시테 왓다시와 강코쿠노 팡크반도 기타데스 뭐 이렇게 내가 그랬나 봐. CD를 딱 주고서 야 지금 틀어라 이러니까 걔네들이 그 자리에서 틀더라고 클럽에서. 그래 막 다들 이렇게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됐지 우리 음악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아웃사이도 비루, 아웃사이도 밖에 얘가, 나가서 맥주 먹자고. 얘가 혼자서 진짜로 지금처럼 한국말 섞어서 이렇게 말을 한다? 옆에서 내가 통역하고 있어야 돼. 무슨 새끼한테 막. 나중에 우리가 내년 초에 갈 것 같다 이러니까 스케줄을 그쪽에서 이제 미리 잡아놓은 거지. 땡큐! 너는 한국말로 하고 난 미국말로 하고 너는 영국말로 하고. 영어로 해. 내가 일본말 할 건데? 어이 꺼내라! 매스 드링크 비어! 매츠 비어! 매츠 비어? 우리는 새로운 음악을 하고 싶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밴드다. 私たちは新しいの音楽を 한국에서 우리는 싸움을 잘한다.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강을 자꾸 인트로하고 조금은 이어서 가면 되고 그지? 그다음에 끊어서 멘트하고 그러니까 뒤로를 하고 조금 틈 뒀다가 바로 성진이가 들어가서 UFO 들어가 버려. 그렇게 해서 쭉쭉 이어. 자 진짜 공연하듯이.
어떤 게 더 대범해 보일까? 왼손이 낫겠지, 왼손. 시디에다가 한 장씩 껴놔야 되는데. 아, 그래요? 이게 보실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예. 안에다 넣어서 이게 총 500장이라고 하셨던가? 예, 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었다. 250장의 CD를 세 번의 공연에 다 팔아서 다섯 명의 비행기 표값을 댄다니. 사실 놀러 가는 거였지만 카메라를 가져가 보고 싶었다. 너 와인 안 넣어도 돼. 너 어차피 나하고 로즈랑 세수는 안 넣어. 아니야, 로즈는 넣을 데 없어. 로즈는 넣을 데 없어? 로즈는 옷을 빼지 않으면 넣을 데 없어. 뭐 잊어먹은 거 없어? 같이 한번 생각해봐도 가, 예. 돌려갈 수 있으니까 됐어.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서. 정신 형진이가 없다. 어? 형진이가 없다. 야 진아야, 네 가방에 챙겼어? 아무것도 안 꺼냈어. 가방에 뭐? 에어컨만 있으면 되지. 어? 어, 에어컨만 있어. 하도 오랜만에 정신도 가져가야 된다. 아, 자리 족같아, 이씨. 다음번엔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갑시다.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자리를 좀 바꿔달라 그랬으면 같이 앉을 수도 있었잖아. 왜? 같이 앉아서 맥주 먹고 있으면 냄새 좋다. 남의 땅에 왔을 때는 오줌부터 싸야 돼. 그 영역 표시 영역 표시의 본능이랄까? 일단 첫날 공연은 뽕을 빼야 돼. 거기서 술을 얻어먹든가 뭘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 뽕을 빼야 돼. 아니면 술 먹으러 같이 가서 돈을 내지 않는 거야. 그럼 뽕 뺄 수 있어. We have no money. 거기서 이제 전화를 해줘. 찍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진짜? 어, 갈아타기 전에 전화를 해줘. 그러니까. 오 좋다, 갈라지고 연락 편하겠다 엉덩이. 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우리가 돼지고기도 빌렸어. 아, 전 현호 형 후배. 학교 후배인데 김상훈. 야, 커버 디자이너네. 야, 지금 테레비 틀면 양과하시는 거야. 나온다. 챌린지, 도전. 나온다. 가슴 출렁출렁. 노지현, 마에노, 그리고 나. 우린 고등학교 동창이다. 셋 모두 고등학교 때 밴드를 했었다. 난 베이스를 쳤다. 고1 때 들어간 밴드 동아리는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평범했던 아이는 헤비메탈 마니아가 되었고 락스피릿에 불타올랐다. 헤드뱅잉이 하고 싶어졌다.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다. 스트레이트한 걸 못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이리아의 탑가이 박장면! 보여주세요! 그리고 고3. 도지현과 나는 같이 밴드를 했다. 음악으로 성공하고 싶었다. 실용음악과로 진로를 정하고 입시 학원도 다녔다. 도지현은 합격. 난 떨어진 6명 중 한 명이었다. 비어있던 낙원에 지원한 연극영화과에 합격하면서 내 인생은 또다시 엄청나게 달라졌다. 그리고 그해 머리도 잘랐다. 부러지기 마련이야. 이러면은 공연을 끝낸 다음에 머리가 병신같이 돼 완전히. 꼬마드 바르면 공연 끝내도 이렇게 삭삭하면 다시 돌아오잖아. 이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 내가 만들어줄까? 왁스 갖다가? 이가자 미용실에서 일했던 이가자가 나왔습니다. 저거 멀리서 뿌려야 돼 너는.
야, 20분이야. 빨리 가요. 지금 똥 싸고 그럴 때가 아니야. 자, 도쿄에서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 드디어 첫 공연을 하러 가죠. 어? 아, 여기야? 지각했어? 이거 하나 먹을 수 있겠다. 아워 투어 밴 GD 킥 스코치 킥 스코치 킥 스코치 첫 공연은 우츠노미야시에서 하게 됐다. 우츠노미야는 도쿄 신주쿠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한국의 천안 같은 도시다. 인구 60만의 작은 도시에 클럽이 10개나 있단다. 잠옷 기대가 컸다. 일본의 클럽 시스템은 철저했다.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리허설도 안 하고 공연만 하고 가는데 일본은 그날 공연하는 모든 팀들이 낮부터 모여 리허설을 한다. 공연 전에 인사도 나눈다. 일본 팀들은 한국에서 온 우리가 신기했던지 장난을 치며 우리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어머니, 오지상 오빠상 아이셀. 한 개 150엔이야? 우리는 한 100엔 하자. 뭘 적으려고 한 거야 나는. 난 프린트라도 해왔을 줄 알았다. 비행기 표값이 걱정됐다. 그리고 드디어 공연 시작. FRS는 정말 신선했다. 밥이야. 민아야, 내 기타 좀.
드디어 킥스카치의 차례다. 에고는 베리 웰. 에고. 아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이스 미츠. 나이스 미츠. Hey, we are Kicks Kachi from Korea. Next song is Jupiter. 最後の song. 이날 CD 한 장 팔았다. 운도 안 돼. 아, 너무 많이 틀려서 제가. 난 풀샷 받고 있어. 다리에 피가 쏠려가지고. 손이 왜 이렇게 빨개? 계속 비벼가지고. 그런 신경 쓰다가. 아, 난 뒤에 아, 하지 말지. 들리는 게 간지야. 머리 어때? 병신 같지? 지금 일본 첫 라이브를 마치고 콜라를 먹고 있다. 시발. 맥주를 사야 되는데 맥주 사는 데가 존나 멀어가지고 콜라를 먹고 있다 지금. 아 나도 많이 틀렸어. 이게 피곤과 흥분이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재밌었다. 존나 썰렁하고 한 것보단 낫지. 사람도 많이 있고. 그 우리 FRS 보컬이 존나 나하고 친구 먹고 싶어하는 것 같아. 시발 개 아니야? 유일한 CD 구매자에게 인터뷰를 시도했다. I can speak English. home. Your home. Home. House. Home. Away. House. Away. House. 진화가 필요했다. 19. 26.
I'm 18. 아, 찰스. 진짜 맞다. 찰스. We are who are the parents. We are Thai pop music. I love drink. I love drink. Beer, more b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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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beer. Punk rock. I love girl. Nice place. I love gyoza. I love gyo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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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gel. Hola. じゃあ俺が、We are from this. I love you だから、コリアンスで。OK。絶対疲れっからこれ。OK。せーの。I love you。横浜や。아, 그냥 여기 누워서 자. 여기 위에서 올까? 아, 저 악기 위에 어떻게 누워? 침대 싸놓고? 오케이. 세게 그었다. 세게. 사파리 하는 거야. 차에서. 아, 그렇다. 그럼 가자. 아. 도쿄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염없이 밤에 고속도로를 찍고 있었다. 내 친구들이 부러웠다. 대학교 2학년, 난 아직 음악의 꿈을 접지 못하고 있었다. 운 좋게 베이스가 없던 밴드에 들어가게 되었고, 앨범에 잡지 촬영까지 하면서 드디어 내 꿈을 이루는 것 싶었다. 하지만 게으른 리더 때문에 몇 번의 공연이 취소되자 하나 둘 팀을 나갔고, 나 또한 입대를 했다. 몇 시에 나가? 몰라. 지금 마이너 기록 주제끼고 뭐 하는 거야? 대로 향무가 어색해. 아토적인 너의 날 빌쳐봐도 머리 속에 가득한 그릇이 동시에 닮아오는 것 같아. 어, 연락 경쾌하다 이 노래. 오늘은 신주쿠야 라이브 클럽 마블이다. 오늘과 목요일의 공연은 유학생 진형준 씨와 유학생 밴드인 아이돌스타가 기획했다. 유학생 밴드라니 호기심에 수요일에 인터뷰 약속을 잡았다. 이준기. 비영진. 나도 이준기. 치카크노 시토니 와타시테 쿠다사이. 아, 한국말 아. 설명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ext song is Junior.
이날 공연은 나름 성공적이었다. 다섯 장 팔았다. 술 먹는 데 썼다. 내일 좀 일찍 일어나서 관광했으면 좋겠는데? 뭘 일찍 일어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내 시간에 이거 말하는 거야? 유리 뚜껑? K20. K20이니까 시발 진짜 존나 별로 없잖아. 나도 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에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없는 사람이니까 우선은 나만 생각하고 싶어. 그 지금 취업 비자 따고. 응. 원래 영상을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막 나중에 영화 감독 되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삼각대를 가져왔으면 설치하면 좋은데. 그러면 팔이 안 아플 텐데. 그러면 24시간 다 촬영 내기. 그거 무거워요? 들어가. 렉 떴지? 응. 이제 녹화 중. 거예요? 네, 녹화 하는 거예요. 아, 자, 꿈은 뭡니까? 꿈은 스케이트보드. 우리 세계 최고의 스케이트보드. 나는 꿈이 저기 롱비치 가고 비키니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스카 음악 춤추는 거. 아, 나랑 비슷해. 그냥 처음 찍히는 거야, 처음 찍히는 거. 내 집에서 내가 키운 개 한 마리랑 전날에 술 졸래 먹고 한 개는 3천만 원짜리 술은 잭 다니엘 블루 이상 아니야 잭 다니엘 토니어커 블루 이상 한 2시쯤에 일어나서 짜파게티 딱 끓여가지고 개랑 먹는 개랑 거예요? 나눠 먹는 개랑 나눠 먹는 그러면 여자는 없는 거야? 갑자기 더 궁금한데? 여자 없으니 너무 슬픈 이야기 아 왜 얼마나 행복한데 그게 한 가지 빼먹었다 음악을 틀어야 한다 힘든 군 생활은 내게 음악을 더 절실하게 해주었다. 친구들과 나는 저녁 후에 밴드를 하기로 약속했다. 근데 제대하고 난 다음에 친구랑 같이 밴드를 하자고 제가 베이스를 원래 쳤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남은 3개월을 못 기다리고 지들끼리 밴드를 만들고 시작한 거예요 이걸 야 이걸 어떻게 만났어? 그때 그것만 기다렸으면 응? 야 그래도 참 속 좋네 좀 더 하드한 밴드가 친구가 좋은 친구 좋네 네. 얘 진짜 고등학교 때 내가 학원을 같이 다녔었거든요 제가 실용음악과에 다녀요 이 친구는 영웅영화과로 갔고 내가 얘랑 같이 학원 다니면서 얘 기다린 시간만 한 합치면은 그때 동안 알바를 했으면 5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지랄하고 있다 씨 내가 진짜 담배 사준 것만 몇백만 원 되겠다 그게 아 그런가? 아 늦을 때마다 담배 사줬구만 근데 다들 오신 지 2년 정도 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제 2년 좀 넘었고요. 네. 이 친구가 1년 안 되고 아... 이 친구는 뭐 이번 달만 온 거예요. 아...
생활만 해도 집에서 밥만 먹고 있는데 반찬 없이 밥만 먹고 있고 그게 좀 많이 힘들죠. 나는 분명히 실력이 늘어서 올 거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보는 게 틀리니까 제가 제가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인디 활동 6년 했는데 6년 했던 것보다 지금 와서 지금 1년쯤 안 됐는데 더 이제 느끼는 게 크니까 저도 26인데 83년 네. 어? 아, 그럼 우리 이제부터 친구야 친구 전화 가져갈게 이분은 두 달 형인데 화나는 게 그거 아까 얘기했던 거 저희 26 먹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정도 레벨 내가 정도 레벨이면 애들이 한 23살 정도라 일본 애들 그게 너무 막 억울한 거 있잖아 막. 아 억울해 막 이러고 23살 23살까지 대학생이야 그 이후로는 일본도 우리랑 똑같이 취직을 해야 된다 이런 사회인이 돼야 된다는 그런 감정이 좀 있어서 아 이쪽에도 그런 네, 게 좀... 막상 24살부터 26살 정도까지는 좀 공백기들이 있어요 네. 그런 딱 그런 세대의 그런 시대면은 휩쓸려 가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겠다는 그런 분야가 있으면은 그냥 휩쓸리지 않고 그게 있으면은 그 있는 거 자체로 커리어가 되니 잘 캐리어가 되니까 어렵지만 그게 확실한 방법인 거 나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 연락 안 해요. 성공한 이 형이 독해가지고 작년에 인터넷 뚫고 얼마 안 돼서 메신저를 딱 접속했는데 되게 오랜만에 접속한 거 같아. 거의 뭐 한 1년 넘게 일본에서 메신저 접속해가지고 옛날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딱 이런 말 하는 거야. 야 너 한국 언제 오냐? 야, 맨날 심심해 죽겠다. 술이나 소주 먹자. 딱 그 말 하는 거야. 거기서 나는 딱 와 뭔가 좀 아 이게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회사 다니면서 잘 벌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돈 잘 벌고 제대로 사회생활하고 근데 그 친구는 일주일 내내 무료하고 심심한 거야 내가 진짜 제대로 하는 거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진짜 인생 즐겁게 살아야겠구나 제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딱 느끼는 거야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게 탁 그 메신저는 진짜 잊지 않고 있어 그 스스로 한번 자리 이동을 네. 해야 될 것 같아 네. 모비 모비 역 앞에 아, 역 앞이요? 네 맞아 맥관을 가면 이거 들고 맥관인데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악기점만 돌아다녔을 땐 모르지 악기점엔 조밥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라이브 클럽 돌아다니고서 느끼는 게 합주하는 게 그걸 보고 느끼는 거지 존나 잘 맞잖아 그 새끼들 진짜로 앨범 듣는 거 같은 사운드가 나오잖아 그게 존나 신기한 거야 자빠기 커피 맛있네 씨발 맥도날드 이 맛있냐 이렇게? 커피에다가 소주를 타 먹으면 어떤 맛일까요? 이따다게마스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은 있어! 속은 뒤집히지만, 씨발. 여자친구한테 전화 아우, 커피에 소주 타 먹었다가
뒤지는 줄 알았네 아주. 고맙습니다. 오늘은 와주셔서 감사하고 자 전반전 끝! 후반 45분 자 후반전은 박준영이 나왔다! 소주 한잔 먹고 익세! 오늘 공연도 마무리다. 참이슬과 삼겹살 라이트라는 제목의 기획 공연이었는데 한국 유학생은 입장이 무료라 각자 일본에 있는 아는 사람들을 불렀다. 내 후배인 은빈이도 와서 다음날 같이 술을 먹기로 했다. 라인업도 좋았다. 첫 공연 때 보았던 FRS는 더욱 멋진 공연을 보여주었고 일본에서도 유명한 한국 밴드 껌엑스도 왔다. 마이노는 급기야 서핑도 감행했다. 아이돌 스타는 화려한 스타일로 분위기를 한껏 더 끌어올렸다. 픽스카츠는 스피커가 터질 듯한 사운드를 들려주었다. 안녕하세요, 픽스카츠입니다. 여기서 일본 와서 몇 번 공연을 했는데 항상 멘트가 이제 일본말로 해야 돼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원래 일본말 좀 잘하지만 노래가 비로 데스. 아무튼 너무 이거 한국 말도 자꾸 들리고 이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 젠젠 와카라나이 됐죠. 나 하다가 똥 지를 뻔했어. 첫 CD를 샀던 우츠노미야의 고등학생도 왔다. 사랑해요. 일본 팬도 생겼다. 오늘 합격 빠지고 왔대. 시험 날인 합격 빠지고. 괜찮네. 빅스카치 와타시타 치노 온갖과 도우데스카. 사이코. 사이코데스카.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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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지막 공연도 끝이 났다. CD는 8장씩이나 팔렸다. 저희가 기획을 했잖아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되게 걱정 많이 했었는데 한국 밴드들이랑 다 너무 수준 높게 너무 잘해가지고 관객들도 너무 즐거운 것 같고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도 꼭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 됐어.
모두들 즐거웠다. 나도 카메라를 놓고 뒤풀이를 즐기고 싶었다. 돌이켜보면 동아리 활동이 입시로 바뀌고 나서부터 나는 연주를 즐기고 있지 않았다. 입시 스트레스가 재수를 포기하게 했다. 다시 즐겨보고 싶어졌다.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담긴 이 대기실. 이 대기실에서 느낄 긴장감과 무대의 짜릿함. 그리고 이 뒤풀이를 다시 즐겨보고 싶어졌다. 하지만 쉽게 용기가 나질 않는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은 내 후배인 은빈이가 놀러와 같이 맥주를 마시며 보냈다. 후반으로 거기 들어갔다면서 막 공연하게 달라고 막 술 먹자.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 술 먹자고 그냥. 술 먹자. 나 한국에서 왔는데. 근데 나는 그날 꼬라가지고 길바닥에서 얘는 나 놓고 지 혼자 여기 숙소 들어가 버리고 나는 길바닥에서. 또 기회가 되면 또 올 거야? 기회가 되면 와야지. 세 번 공연에서 한 사람분의 비행기 값을 벌었으니까 이제 맨날 공연을 해서 며칠을 잡아야 돼. 그러면 3, 4, 12, 12일 동안 매일 공연을 하면은 이제 아주 좋은 이런 여행이 될 것 같아. 어떠세요? 뭐가? 그냥 이런저런 거야. 한정이다. 나는 재밌어.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 뭐 왜 이렇게 다운돼요? 뭐야 분위기 잡어. 지가 하면 꼭 분위기 잡는데. 이러면 놓고 내가 왜 노래 깔아줄까? 짜증내면서 하나씩 화를 내 버릇 버릇. 맞아 이 새끼 아침에 어떻게 한다고요? 아침에 첫날은 버럭 일어나더니 존나 추워 씨발 이러면서 다시 네 둘째 날은요? 둘째 날은 뭐였지? 배뭐 배고팠나? 26 인생의 나의 소중한 친구들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 앞으로 그러니까 선배님이 하고 싶었던 선배님. 것을 친구가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그 친구와 만날 것이고 우리 회사 들어와야지 뭐. 어떻게 그 꿈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네. 싶어요? 어? 왜 부러워하는 걸 만족해요? 하면 되죠. 왜 안 해요? 아직 젊으니까라고 말했어요. 한마디 해주시죠. 어이 건우야라 뭔 말이야? 어이 나이야 뗀다 그래. 예? 난데 건우야라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예? 아니야 이 새끼야 뭐하는데? 뭐 이러고 왜 난다 건우야라 꿈이라고 여기 자막이 딱 뜨고 꿈이요? 카메라를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키스카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밑에 이제 키스카치에게 음악이란 딱 음악이란 아! 지금 안 놓으면은 계속 잡고 있을 거지. 기로 삶의 기로지. 서른 되기 전까지 그때가 가장 기로인 것 같은. 나는 그거밖에 없는데. 나도 그거밖에 없어. 근데 나는 그거밖에 없어 진짜로.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아이 씨바 새끼야. 참막까지 왔어. 나 다 갖고 얘기해. 뭐 장면에도 그렇고 다 음악 좋아하고 사랑하는 또 동창들인데 뭐랄까 자기가 좋아하면은 한 가닥 끈이라도 남겨놓는 게 그게 후회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해. 아니, 아무리 뭐 너무 힘든 부럽다. 거 있다 그러다고 그 한 가닥 마지막 끈까지 다 잘라버리고 아예 끊는 거는 그거는 자기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 안 한 똥!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것 같아. 똥 먹어 똥! 으이씨! 똥! 으이씨! 아 존나 나 스타셉 카메라인데 존나 똥! 긴장한 얘기를 진지하게 하면 눈물이 나잖아 난. 그냥 남들처럼 우리 나이 때 다른 애들처럼 돈 벌고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막 이런 거랑 이미 담을 쌌다는 거 그 자체로 존나 행복하지. 중요한 거는 지금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지. Right now. 일단 지금 좀 나 씨발 통장에 모아놓은 돈 이제 얼마 있어? 다 썼어. 노후 같은 건 필요 없어. 우리나라가 그때쯤 복지가 존나 잘 될 거거든. 병신, 네가 세금을 빠릿빠릿하게 내야지 씨발 복지. 야, 복지는 세금하고 관계 없어.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 빨리 부자들이 돈을 털어서 내가 늙었을 때 내 똥 받아줄 사람만 옆에 있으면 돼. 나는 다 필요 없어. 왜 또 하필 똥이야? 오케이, 이걸 누구 거야? 내 거야. 니께 왜 여기 있어? 요즘 스프레이 이거 트렁크에 놔야 돼. 이거 넣어 병신아. 트렁크에 넣어. 어. 마침 비행기였어요. 존나게 힘들어 우리 끝까지. 어딜 가나 초딩들은 시발 존나게 시끄. 진짜 초딩 같았어. 자, 갔어. 예. 갔어. 아, 드디어 집에 간다. 그건 알아? 요즘 내일 집이래? 왜 이렇게 애가 많아? 애는 외국에다 두고 와야지. 왜 데리고 와가지고. 마지막에 영화에 맨 마지막에 자막이 딱 올라갈 때 스태프 자막 올라갈 때 노지연 이런 모습. 맞아, 왜 니네가 편집을 하고 자꾸 했어.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츠카이 사마데시타. 오츠카이 마. 오츠카이. 근데 까먹었어. 아, 나 오츠카이 사마. 오츠카레. 일본 소리네. 일주일 동안 이제. 일본 관련된 거는 일주일 동안 안 먹어. 끊어야 돼. 또 들어. 우리 노래 좋다. 언제나 들어도 좋아요. 킥스타즈. 그렇게 우리의 즐거운 여행은 끝이 났다. 일본어는 까먹었지만 난 용기를 얻었다. 어머니에게로 갑니다. 그럼 그대는 왜 이곳에 머물러 있는가? 지금은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